나는 일하느라 이틀 이상 잠을 못 잔 적이 있다. 아, 다섯 분 다 지죠. 이틀 이상. 자, 눌러 주세요. 3일도 못 잤지. 아니야. 김정월 마담님. 김정월 마담님. 난 잤다. 난 자고 다 했다. 잠 많으신 분이야? 패션쇼가 내일 모레인데 꼭 잤다. 근데 그때는요.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잠을 못 자면은 세상이 안 보여요. 그러니까 어지러워서 잠을 못 자면은 일을 못 하니까 나는 자요. 그리고 남편이 해요. 남편이 좋다. 해줄 사람 있으면. 아니, 제가 의사 입장에서 나머지 네 분은요 불면증이 있는 거지 저게 저럴 수가 없어요. 하지 마. 어떤 경우에 이틀 잠을 못 주무셨어요 여했을만.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레슨트 같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잠자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. 예, 근데 저는 마침 이제 운이 나쁘게 그 추석 연휴에. 우리가 카운터파트라고 하죠. 같이 일하는 분이 제가 레지던트 1년 차고 그분이 2년 차였어요. 근데 저한테 1년 차인 너가 다 당직을 서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낮에는 이제 막 그 교수님들 하는 제왕절개 들어가서 도와드리고 밤에는 아기 받는 거 하고 3일 정도를 못 자다가 그때 사랑니가 탈이 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병원에서 올라가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쓰러진 거예요. 그래서 의사를 좀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정이 있는데 함정은 왜 저를 비웃고 보고 계세요? 아니 그런 게 보셨어? 아니 그런 게 보셨어? 병원에서 그렇게 잠 안 들고까지 일은 안 시켜요. 어머머나 선생님, 제 뒷말해서 너무 죄송한데요. 샘 Y대, 저 S대잖아요. Y대든 S대든. 네. 그럼 S대가 더 힘들어. 네. 잠은 자야지. 샘 인턴 때 저기 핏 뽑고 링겔 놓으셨어요? 안 하셨잖아요. 했어요. 하셨어요? 아, 그렇다요. 근데 정말 이틀을 잠을 안 잔다는 얘기는 사람이 거의 죽을 죽어요. 저 쓰러져서. 아니 근데 서분네 마담이 아까 이틀이 뭐고 3일도 못 잤대 이런. 3일도 못 잤. 단체가 만약에 우리가 여행사인데 단체가 한 120 단체가 오는데 가이드도 모자라고 뭐도 모자라고 버스도 모자라고 호텔 수배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밤새 그거 연락하고 이러다 보면 아침에는 뭐 여기서 크랩 나고 저기서 크랩 나고 새벽에 또 호텔 가서 그 저 오가내자 있는데 막 이렇게 하고 뭐 그게 딱 어떤 때냐 하면 1월달 신년 때 이때는 못 구해 못 구해 못 구해 버스도 못 구하고 그러면 식당 배정도 안 돼요. 그러면 여행사가 그걸 못하면 여행사 문 닫아야지. 그럴 때는 잠이 어디십니까? 눈이 그냥 동태 한물 간눈 같이 해가지고 해가지고 다니지. 그리고 그 단체 끝나고 나면 퍼져가 병원에 입원하든지 그러지. 그럴 때가 있다 이거죠. 그게 뭐 맨날 그러면 사람이 죽지요. 근데 그럴 때가 있다